중국이 러시아와 합동 군사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군사협력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중국 국방부 우첸 대변인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 내용을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 우 대변인은 중러 양군이 전략적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고 군사적 상호 신뢰를 높여 국제 및 지역 안보 수호에 공헌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양국은 경제 무역 분야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. 중국 해관 총서는 공고문을 통해 일부 러시아산 쇠고기와 소부산물의 자국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.